보겠습니다. 연간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50mSv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사가라 씨는 마을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3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계획을 발표했다. 단 제염 대상은 연간 방사선량 50mSv 이하의 오염 지역에 한정됐다. 작년 12월, 제작진은 원전 반경 30km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제염 작업을 취재했다. 작업은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지표면에서 5cm가량 걷어내거나 고압세척기로 건물 표면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선을 進めて 放射線量을 下げて できるだけ 기간에 向けた 준비가 整うように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ですね これからいろんな困難はいろいろあろう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ですね 除染を 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두 달 뒤 제작진은 제염 작업이 끝난 한 현장을 찾았다. 제염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오염된 흙을 걷어낸 땅에 측정기를 대자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한 방사선량이 여전히 측정됐다. 인근 주택가 배수구에서 측정된 방사능 오염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경고음과 함께 빠르게 올라가는 방사선량 수치. 또 다른 곳에선 기준치의 80배에 이르는 높은 방사선량이 확인됐다. 지표면에서 걷어낸 흙은 검은 비닐에 담겨 마을 중학교 운동장에 쌓여 있다. 올 겨울 동안 작업한 양이 넓은 운동장 전체에 겹겹이 쌓일 정도다. 이 엄청난 양의 방사성 쓰레기를 어디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除染なんかできません。放射性物質というのは人間がどんなに手を加えてもなくならないんです。汚れを消すとかいうことはできない。除染ってじゃあ一体何なのかというと、今ここにある汚れをこっちへ移すというだけのことなんです。 지난 2월 11일 그동안 발길이 뜸했던 일본 언론들이 후타바 마을 난민촌을 찾았다. 양복을 차려입은 촌장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다. 매달 11일이 되면 이곳의 원전 난민들은 멀리 후타바 마을이 있는 동북쪽을 향해 모여선다. 대지진의 희생자들과 피난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묵념을 하는 자리다. それでは黙祷を始め。 촌장은 이날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엔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時間かかるんですから、私は大変近いところで、そんなに簡単に変えるなんていうのを変えることは判断す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で、我々の手でそれを確認して、本当に安全かということをして、確認作業をしてからですね。
皆さんに帰ることを、お伝えするべきだと、そんなふうに思います。残念ながら今はそういう状況でありません。皆さんは頑張りすぎないようにお願いし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후타바 마을 주민들은 결국 귀향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이제 더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된다. 負けるのが嫌いなのね。定めっていうか運命ね。そんなのを作り変えていかないと、だから負けないように頑張るしかないよね。韓国に遊びに行けるように早く。 いいところ見つけて、みんなこと案内してね。ちょっとホリデーもらいたいね。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천장은 묵묵히 난민촌의 집무실로 향했다. 난민촌의 하루는 늘 그렇듯 촌장의 청소로 시작된다. 현재 후타바 마을의 피난민촌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제 청소부터 배식까지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려고 한다. 낯선 땅에서 힘내어 살아가는 후타바 마을 사람들. 그들의 겨울은 길고도 혹독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그들의 말 속엔 다가올 봄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大丈夫です。町から出さないように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の国入院しか。ダメです。それでは町民が困りますので、ぜひそんなことない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